이것저것 할 얘기 있어가지고 켰습니다. 채널에 대한 얘기, 기타 등등 생각나는 대로. 자, 먼저 채널 명에 대해서. 제가 자다가 갑자기 지금 채널명이 이제 무비서커 대리인이잖아요. 무비서커 대리인. 진짜 한 것도 없이 시간이 그냥 휙 간 것 같아가지고. 이찌더 무비 어떤가요? 새로운 채널명 이찌더 무비 영화매니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이찌더 킬러 그 영화에서 또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찌더 무비. 한번 의견들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할 얘기는 이 채널, 제 채널에서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그 미리 올린 그 영화 리뷰를 미리 보실 수 있잖아요. 몇십 분이 막 이렇게 보시는데 한 좋아요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멤버십 정도 가입하시려면 진짜 이 채널이 제 채널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멤버십을 가입하신 것이실 텐데 좋아요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채널이 이제 다른 채널이랑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거의 거의 막다 넣잖아요, 그런 말.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손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손해본 거예요. 그 말만 했으면 진짜, 아, 맞아. 눌러야지. 깜빡깜빡 있거든요. 그게 진짜, 안 눌러야지 하고 안 누른 것보다 깜빡깜빡 잊어요, 누른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막 거의 로봇처럼 막 얘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 화면을.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안 넣고 있는데, 그 멤버십 그 가입한 분들의 그 좋아요 비율을 보니까,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이런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물론, 네, 제 채널 그 특성상 거의 매니아 채널이잖아요. 매니아 채널. 매니아 채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적인 막 진짜 거기서 막그선 지키면서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니아 채널로서 이 정도 채널이 이렇게 구독자 수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제가 봐도 이건 거의 인디 영화가 관객이 한 100만 명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인디 영화는 이제 한 10만 명만 넘으면은 거의 천만 영화 수준의 그런 10만 명 넘으면은 와 이건 거의 천만 관객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매니아적인 이런 영화들을 소개하면서도 구독자가 이렇게 4만 명 훨씬 넘게 있다는 거는 기적이죠, 기적. 기적. 그래서 그거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꽤 했잖아요. 지금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3, 4년 된것 같은데, 이 좋아요가, 안 늘어나면은, 영상이 죽습니다. 그냥 한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은,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지워지는 거죠, 거의.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시죠?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막 거의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아요 눌러요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야 뭐할수 있지. 억지로 그냥 자기를 속여가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할수 있는데 그러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러기 싫으면은 이렇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갑자기 멤버십 그 가입한 분들의 그 좋아요 비율을 보고서 제가 좀 뭔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여태까지는 한 그냥 뭐 맘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보통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에도 무슨 뭐한 조회수 한천 나오면은 좋아요가 한 100개 이상 막 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천을 넘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 넘었다 그러면 한뭐 100개는 무조건 안 돼요. 100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아 채널이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에 이제 다른 이제 대중 채널 그런 데는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로 막 누르는데 제 채널은 이제 심사를 해서 아, 이번 영상은 좋았어 하고 누르고 아, 이번 영상은 아니야. 그리고 안 누르고 뭐 이런 식. 아니면은 그냥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깜빡 잊고 안 누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그렇게 가끔 달아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이제 좋아요 누르고 먼저 누르고 봅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아 그게 답인 것 같아. 그게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좋아요가 누를 새도 없이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보기 전에 일단 구독을 했다면 구독자분들이랑 특히나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더더욱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일단 멤버십 회원 그 공개할 때할 당시에 그분들만 단으로 뭐그몇 개야 벌써. 그러면 이제 뭐가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유튜브 뭐 알고리즘 이런 거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될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뭐한 달만 한번 눌러 봅시다 이렇게 영상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한 달만 한번 해보죠. 근데 그때 정확하게 뭐 통계는 안 냈는데 한 달만 눌러봅시다 하니까 뭐한 일주일은 막 계속 많이들 눌러주셔가지고 기분 탓인지 뭔지 몰라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아니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 뭐 효과도 없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기가 끝이 안 나네. 하여튼 한번 한달 정도 해보시죠. 저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꼭꼭 의무다 생각하시고 눌러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셨는데 그 선공개 영상을 보시면서 여유롭잖아요. 여유로워. 한번 눌러줘 보시고요. 말하다 보니까 점점 쓸데없는 영상이 돼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처음에 얘기한 거 지금 이제 무비서커 대리인 영화매니아에서 잇지더 무비 잇지더 무비 영화매니아로 채널명 바꾸는 거 이건 일단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 안 되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한번 투표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채널명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자 그러면은